벌크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또 컨테이너 운임하고 다른 모습을 BDI 같은 게 이제 BDI를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희는 다 알겠지만 또 모르시는 시청자분들도 있으니까. BDI는 이제 뭐 철광석, 석탄, 그리고 네. 곡물과 같이 저희가 포장 단위가 아닌 이렇게 쓸어 담는 형태의 원자재를 주로 수송을 하는 그런 선박들의 운임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BDI에서 D는 드라이 인덱스라고 해서 이제 건화물을 수송하는 운임인데 이 운임 자체는 여러 가지 운임의 가중 평균입니다. BCI, BPI, BSI라고 해서 C는 케이프 사이즈 가장 큰 선박. P는 파나막스라고 해서 중간 선박, 그리고 S는 수프라막스라고 해서 가장 작은 선박의 운임을 가중 평균을 한 운임이 저희가 BDI라고 하는 그런 운임에 해당이 그렇군요. 됩니다. 그럼 벌크 드라이가 있으면 벌크 웨트 있나요? 웻벌크는 네. 저희가 소위 알고 있는 탱커, 액체류를 수송하는 거를 웻벌크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BDI 인덱스는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하고 모양이 다르게 오히려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네네. 네. 그것도 왜 그렇습니까? 그 벌크 쪽은 일단 1분기가 엄청나게 비수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시즈널리티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아, 상황인데요. 벌크의 큰 네. 물량들은 어떤 건가요? 곡물 뭐 이런 건가요? 가장 큰 물량은 철광석입니다. 전 철광석. 세계적으로 약 50억 톤 정도의 벌크 화물이 1년에 수송이 되는데요. 한 15억 톤 정도가 철광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석탄이 한 12억 톤, 그리고 곡물이 그거보다 조금 더 적지만 어쨌든 이세 개의 화물이 3대 화물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게 네. 보통 1분기에는 별로 물동량이 적은 모양이죠, 네, 적은 평균적으로.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계약 자체가 좀 없기 때문에 네. 거래량이 없는 운임 약세 기간이라고 근데 이해를 하시면 될것 BDI 같고요. 인덱스는 이 변동성이 더 커지겠네요. 그러면 시즌일 수도 있고 그러면. 특히나 정기선의 성격이 아니고 완전히 부정기선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발표되는 빈도도 매일매일 발표가 되거든요. 저희가 컨테이너 운임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발표가 되고 이 벌크 운임은 매일매일 발표가 돼서 변동성이 훨씬 큰 그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올라가는 건 이제 계절성 때문에 올라가는 건가요? 계절성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맞지만 작년이랑 조금 다른 점이 있긴 했었는데요.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그 대형선 운임이 특별히 약해서 전체 운임이 좀 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요. 대형선 운임은 아까 말씀드린 그 화물 중에서 철광석을 주로 수송하는 그 화물의 운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베이징 올림픽도 있었고 해서 중국이 철강 관련 비즈니스를 좀 많이 자제했군요. 눌러놓았었죠. 네. 그래서 그건 실제로 공예 이슈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조광 생산량이 아시아 3국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지가 지금 이제 반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작년 7월부터 그게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럼 저희가 원자재가 많이 들어가야 많은 제품을 생산을 할 텐데 제품 생산을 지금 많이 누르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 원자재가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항만에 철광석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렇게 좀 철광석을 많이 쌓아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림픽도 끝났고 저희가 그 와중에 또 상하이 봉쇄가 되다 보니까 원자재를 빨리 실어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항만에 쌓아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제로 들어가는 화물도 잘못 들어가고 그런데 공장은 어찌 되었건 작년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를 이미 7월부터 그렸으니까 저희가 기저효과를 생각을 하면 이제는 조금 생산량 자체도 좀 늘어나면서 소진이 어느 정도 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중국의 철광석 재고량이 항만 재고가 1억 4천만 톤까지 올라갔던 게 이제 1억 3천만 톤도 깨져서 한 1억 2천만 톤대 초반으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소하면 또 수입해가지고 그렇겠죠. 쌓아가지고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 대형선 운임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중형이나 소형 운임 같은 경우는 뭐 앞서서도 그 코너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러우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기존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던 그런 원자재를 다른 곳에서 수급해야 되는 이렇게 미션이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중소형 선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존에 다니던 노선이 아닌 데로 되게 많이 퍼져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운임도 생각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겠네요. 갑자기 필요해서 해달라 그렇죠. 그러면 요금을 더 달라 그럴 테니까.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대형선만 워낙 철광석이 물량이 없었어가지고 이렇게 눌려 있다가 고 운임이 튀다 보니까 BDI가 조금 급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계속 이 추세를 이어서 올라갈 것 같아요? 저희는 봉쇄가 풀리는 게 오히려 이제 운송업체들한테는 물량을 한꺼번에 많이 날라야 되다 보니까 할증료를 좀 부과할 수 있는 이슈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철강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 산업을 이렇게 뒤져보면 제가 조선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에 분명히 후판 같은 경우도 더 쓸 텐데 그렇겠죠. 철강사들이 더 배를 많이 지어야 될 테니까 철강사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쉬면서 물건을 적게 생산해야 되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동량 자체가 그 전방에 해당하는 산업이 이제 볼륨적으로 늘어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운임을 오히려 작년보다도 뭐 계절성을 다 감안하더라도 더 높게 올라갈 여지가 오히려 많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거 보면 BDI가 옛날에 뭐 만 이렇게 갔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11,793포인트까지 갔었죠. 천 이하로 떨어진 것도 본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이거 무지하게 변동적인 것 같아요. 10배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운임이니까요. 그 우리나라에서 뭐 이게 BDI 하면 대표적인 기업이 펜오션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 회사도 옛날에 부도났던 거죠. 이 회사가 옛날에 뭐였죠? STX 회원이었나요? 뭐였죠? STX 펜오션이었었고요. 그렇죠. 예, 그 이전에는 범양상선이었었고요. 그렇죠. 네. 이거를 뭐 워크아웃 들어가 있던 거를 하림이 인수한 거죠, 이게. 하림이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나라의 벌크 선사가 여기 말고도 대한해운도 있는데 있었죠. 두 회사가 되게 시차를 두고 둘 다 네. 기업 회생 절차를 들어가서 네. 다시 회생을 끝내고 나온 그런 네. 특이한 네. 케이스에 해당이 되죠. 펜오션은 1분기에도 주가 흐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1분기 실적 발표 나고 나서 오히려 그 네.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를 주가에 반영이 더 되면서 실적 발표 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좀 더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펜오션, 근데 1분기에는 BDI 인덱스가 좀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도 실적, 좋은 실적을 냈던 원인은 뭔가요? 그러니까 벌크 시장 자체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운임이 1000포인트 이하인 네. 기간도 되게 오래됐다 보니까 한 과거 한 7, 8년 동안은 이 운임 시장 자체에서 배를 빌려주고 배를 다시 빌려오고 이러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짧게 빌려오는 거, 뭐 중간 정도 기간 빌려오는 거 아니면 길게 빌려오는 거 이런 게 원래 운임이 차이가 나야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런 차이가 나지 않는 기간이 거의 7, 8년간 이어졌습니다. 네. 어차피 그때는 공급우위라서 그런 거였군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빌려주는 사람도 길게 빌려주기가 불안한 거죠. 운임이 언제 오를지 모르고. 그래서 이 선박의 용대선 시장 자체가 다 한 번 단항차 한 번 딱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만 빌려주고 빌려오고 이런 빌려주고 시간이 빌려오라고 네. 하는 거는 배를 빌려주고 네, 빌려오고. 배를 빌려주고 네, 배를 빌려올 때 용대선이라고 저희가 네.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단항차로만 짧은 네. 짧은 기간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해운사가 뭔가 영업을 긴 계획을 가지고 갖고 와서 뭔가 빌려주고 빌려오고 이러는 게 안 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이런 기간 운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정상 마켓으로 가는 상황이 네. 됐죠. 그래서 작년이랑 올해랑 작년 연말 기준 뭐 그리고 올해 1분기 말 기준에서 펜오션을 보면 일단 배를 더 많이 빌려온 볼륨적인 네. 증가도 있었는데요. 이전보다 장기 용선 자체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1분기 말 기준으로는 장기 용선이 11척밖에 안 되는데 올해 1분기 말에는 거의 70척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좀 안정적으로 깔고 가는 이거를 잘 깔아놓고 시장이 아무리 움직여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계절성을 감안하면 뭐 1분기 영업은 4분기에 좀 미리 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화물을 매칭을 시킨다거나 이런 식의 영업으로 이제 확정을 어느 정도 지어놓다 보니까 이번 1분기에 원래 매 1분기마다 막 300억, 400억 이렇게 영업이익이 안 났는데 네. 이제 1,600억 이상의 이익이 나면서 시장이 좀 그거에 대해서 많이 놀란 상황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경영을 잘한 거네요. 그렇죠. 영업을 잘한 겁니다. 영업을, 네, 네. 그러니까 예측도 잘했고,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기업이라고 하는 게 비용과 수익인데 비용 관리도 잘하고 수익 매니지먼트도 잘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향후 전망도 계속 좋게 보십니까? 일단 그 펜오션이라는 회사는 그런 식의 영업 매뉴얼이 좀 잘 정립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뭐 시장에 대한 예측도 하고 그 예측마다 시나리오마다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가 좀 잘 정립이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의 인력으로는 저희가 200척대에서 300척대로 늘어났지만 여기서부터 볼륨을 늘리긴 어렵지만 안에 있는 믹스를 잘 바꿔서 이제 영업 전략을 좀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게 회사의 그 방향성인데요.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장기적인 시각이 그렇게 틀리지 않는 편이기 네. 때문에 앞으로도 탄탄하게 영업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네. 보고 있고 기존에 이제 그 화력,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에 대해서 뭐 저희가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안 좋게 보는 거, 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석탄을 수송을 하는 업체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궁극적으로 괜찮아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거를 LNG 수송선 포지션을 조금 늘리면서 회사가 잘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도 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이게 그 해운사에 투자하는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포인트를 보면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가이드 뭐 이런 거 제너럴한 이야기 이런 거 한마디 해주십시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 해운사는 운임을 역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임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셨을 때 이제 투자를 하시는 그 기간 동안 올라갈 것으로 보이나 안 올라갈 것으로 보이나가 되게 중요한데요. 저희가 내일 운임이 오를지 말지는 사실 주가 전망하는 것만큼 이상하긴 하지만 대세적으로 운임이 오를 수 있는 방법은 공급이 부족하면 확실히 오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벌크선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렇게 돈을 벌었어도 별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도 들어올 배가 별로 없는 상태라서 운임의 방향성의 그 큰 이동 평균선을 보셨을 때는 뭐 지금 정도도 좀 진득하니 투자하기에는 벌크 쪽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신영증권의 엄경화 선임 연구위원하고 함께했는데요. 오늘 뭐 너무 깊이 있고 또 친절하고 또 재미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시면 한번 나와서 이야기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